춤이 없잖아. 어머 나 어떡해, 나 너무 설레요. 와, 너 조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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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차에 대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차에 대한 설명 뭐가 필요하죠? 포르쉐인데? 포르쉐 타이칸! 포르쉐 하면은 말이 달리는 그 엠블렘이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타이칸이야. 막 달리는 말인 거지. 벌써 딱 느낌이 오지 않아요? 그렇구나. 포르쉐에서 나온 전기차인데 그냥 달리는 맞아. 말이야. 야생만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근데... 더 필요해요? 와, 진짜. 약간 912라고 비슷한 것 같아. 어? 그게. 근데 이 시계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아날로그한 아니 갬성. 이런 게 멋있지 않아요? 아날로그한 갬성이지 완전. 어, 나는 그냥 다 좋다. 근데 이 앞에가 참 예쁜 것 같아. 내가 이 앞에가 보게. 예뻐요, 네. 진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약간 휘어지게 앞에 보드를 만들어서. 내가 그 길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지도가 있어야지만 되거든요. 그렇지. 테슬라는 이 가운데만 있잖아. 오, 테슬라 네. 크게 크게 있고 앞에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가 포르쉐 4S인데 요게 그 스타팅 프라이스가 15만 불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터보 그 밑에가 터보가 11만 불 스타트로 알고 있고 원래 제가 오늘 테스트 드라이브 하려고 했던 거는 그래도 좀 내가 살 수 있는 거를 생각을 해서 베이스 모델을 신청했는데 그거는 스타팅이 7만 9천이에요. 7만 9천인데 그건 지금 없어서 4S를 타고 있는데 이게 제 재밌게 이 여기서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트랜스미션이 여기서 파킹 손가락으로 뭐 리버스 올릴 수 있고 이렇게 귀엽게 드라이브, 이렇게 들어가 있죠. 네. 아니 진짜 너무 멋있다. 나 진짜 나 잠을 못 잤잖아요. 나 너무 설레어가지고 이거 탈 생각에 잘 좀 찍어봐요. 나 이런 거 하고 싶었단 말이야. 어, 일단 이게 차체가 되게 낮아. 그러네. 그렇죠. 약간 스포츠카 느낌. 그래서 차체가 낮고 손잡이가 어머. 손잡이가 되게 웃긴다. 그냥 평상시 차 같은데 그냥 일반. 이 바퀴랑 휠 이거 진짜 멋있지 않아요? 근데 이거 정말 너무 설레더라. 너무 멋있지 않아요? 다른 것도 이렇지 않아? 다른 거 안 이렇죠. 이 포르쉐만의 이거 특별한 특별한 그런 타이어야. 아니 이거 봐 아니 멋있지 않아요? 아니 테슬라도 괜찮았고 그때 아 그래요? 폴스타도 괜찮았던 거 아 그래요? 근데 이게 더 제일 괜찮은데 충전이 98분부터 몇 시간이지? 20시간까지 최대한 빨리 되면 98분에 충전이 다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역시나 전기차 앞에 열어보면 엔진이 없다는 거. 여기도 역시 앞에다가 수납 공간이 이렇게 있네요. 나 이렇게 비닐 쪼가리도 포르쉐라 그런지 다 좋아 보이네. 좋아 보이고. 포르쉐 미국에선 포르쉐라고 안 하는 거 알죠? 포르쉐라 그럼 절대 못 알아들어요. 뭐라고? 포르쉐. 포르쉐. 뭐 열렸어요. 트렁크도 그렇게 적진 않다, 그쵸? 멋있다. 야, 진짜 멋있다. 이거는 그럼 자리 의자 봐. 여기 되게 여기 생겼다. 되게 좁아요. 오. 이게 여기가 목이 없어. 여기 길게 생겼어. 의자가 재밌다. 자리가 얼만큼 보자. 뒤가 좀 좁긴 하네. 뒤에가 좁긴 하다. 아이고. 근데 그래도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 뒤로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나가 있어서 그런가? 스피커가 보스 스피커가 들어가 있네? 보스 스피커가 들어가 있고요. 얘가 내가 알기로는 아이폰이랑 조금 연동해서 잘 쓸 수 있다고 들었는데. 진짜? 안에서 이거 봐. 여기는 타이칸 써 있잖아. 우리 그때 폴스타는 이게 없었잖아요. 예. 네. 그 폴스타 그 마크만 있었지. 맞아. 아니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이거는 무슨 말을 더 필요하지? 포르쉐는 설명할 게 없지 사실. 포르쉐에서 전기차가 나온다는 거. 이거 말고는 더 뭐 설명드릴 게 있어? 홀스파워 뭐500 아까 몇이라 그랬는데 500몇 마일이라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여기는 이거 왜 찰징이 하는 게 양쪽으로 있다? 어, 양쪽으로 있어. 이런 모양이 되게 이게 스포츠카의 전형. 여기가 이렇게 블룩하게 튀어나온 거 보이시죠? 손잡이 튀어나와 있고. 어, 너무 예쁘다. 이렇게 넓은 안에 타서 그것저것 좀 설명해 주면 안 돼? 삐삐처럼 생겼었잖아. 네모 토지. 여기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줘봐. 드라이브 모드. 아니 근데 이거는 내가 너무 차가 너무 예뻐서 막 내가 멋있다. 자꾸 할 말을 잃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할 말을 해봐. 우리 그 내비게이션 어떻게 하는지 음악 아까 틀었던 것도 한번 볼까? 이제는 전기차를 몇 번 타보니까 대충 어디에 뭐가 있겠구나 그 그렇지. 느낌이 와서 뭐 내비게이션은 여기 이렇게 누르면 여기서 되고 그러면 저 앞에서도 뜨나 보다. 어, 뭐 파킹, 뭐 찰징 스테이션 이런 거 다 뜨고 찾는 게 돼 있고 그다음에 뭐 차 뭐 이런 거 모두 다 있고 이건 뭘까? 어, 타이어 맵. 어, 뭐 이런 그런 프로그램인가 보다.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에어 컨디션 이렇게 할 수 있고 에어 컨디션 나오는 거 다 그런 거 보여주는구나. 저 시계는 왜 저러 왜 일부러 저렇게 했겠지? 어, 이것도 이렇게 된다. 이렇게 손으로 에어컨. 아, 내가 조절할 수 손으로 조절하게끔. 어, 훌륭한데. 이렇게 할 수 있고. 바꿀 수도 있고. 헐. 괜찮네. 에어 퀄리티. 재밌다. 뭐 안에 너무 공기가 탁하다 그러면 바깥에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벤틸레이션도 있네. 그렇구나. 여기는 그러면 이거 아까 지우고 여기서는 뭐야? 여기서도 이건 씩 같은 거 할 수 있고 아, 에어컨 조절할 수 있고 엉뜨 하는 거 뭐 그런 거구나. 찰징이 얼마큼 있는지. 아, 여기 이제 가스 양이 얼마 말하자면 그치? 일단 가스 양이 할 수 있고 한번 눌러보는 거지. 아까 여기서 문 열고 닫는 게 다 앞에 트렁크나 뭐 이렇게 앞에 여는 것도 다 된 거고 이걸 누르면 차 앞에 이걸 누르면 앞에 열리고 문이 열리고 트렁크 열리고 하는 거 가스 열리고 하는 거고 그렇구나. 어, 좋다. 훌륭하네. 전기차가 이런 게 좋은 것 같아. 똑똑하게 막 찾아주는 거 이런 것들. 어, 여기도 너무 이렇게 곡선으로 보기 좋게 잘 되어 있다. 그렇지. 그러 보이네. 예쁘. 그게 앞에 부분이 참 예쁘게 잘 되어 있네. 아하. 그러니까 이거는 또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테슬라하고 폴스타 중간 정도? 폴스타는 굉장히 가스 자동차랑 비슷했고 전기 자동차지만. 아니 이것도 지금 전기차라고 지금 전혀 인식을 못 하겠어요. 아니 근데 소리가 좀 나더라고. 이거는 특이하게. 어. 이것도 그 저기 테슬라는 안 밟으면은 멈추잖아요. 근데 이거는 안 밟아도 조금 나가요. 여기 좌회전 안 되네. 왜 아무도 얘기 안 해줬어? 운전하는 사람이 저런데 앞에 좀 봐야 될 거 아니야. 난 뉴저지 주민이 아니니까 모르지. 오, 나 이 차 좋다. 그래? 어. 그냥 포르쉐니까 좋은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는 그 테슬라는 진짜 군더더기 없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폴스타는 조금 그 중간이었고, 근데 이거는 조금 더 그냥 일반 차랑 더 비슷한 것 같아. 그래. 그러니까 내가 만질 수 있는 게 많아지잖아. 그래. 내가 갖고 놀 것들이 많아지셨잖아. 생각보다 되게 그냥 일반 게스트하고 되게 비슷해. 어, 근데 나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 좀 찾아주세요. 여기서 아니. 여기서 우회전하세요. 아, 네. 네. 그냥 올라가서 다시 반대로 가야 돼, 우리는. 오, 나 좋다. 뭐가? 차가. 그냥 좋다. 그냥 좋다. 이런데 올라가면 오른쪽으로 갈 수 있을까? 이거 있잖아. 핸들이 무겁다. 핸들이? 어. 턴할 때 핸들이 무겁게 돌아간다. 그 차체가 좀 무거운가 보다.
여기서 우회전 됐다. 오! 아, 잠깐 여기 한번 조금 내봤어요. 큰일 나. 그게 얼마큼 나가는지 봐야지. 오! 느낌이 어때? 그냥 자동차 타는 느낌이야. 어, 진짜? 어, 전기차라는 느낌이 난 지금 전혀 없어. 오, 근데 이거, 와, 나가는 게 진짜 장난 아니네. 그래요? 어. 테슬라랑 비교하면? 어, 테슬라 기억이 안 나네요. 테슬라를 잊게 만들 정도의. 네. 오. 자. 달려볼까요, 여러분? Now turn right. 달리려고 하니까 right turn이네. 이야. 오! 1200 feet, turn right onto Chester Place. 감동이다, 너 진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야지. 아니, 이 차가 나가는 그, 와우! 못 느끼겠어요? 오, 와. 진짜 너무 달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얼마 밟지 않았어요. 근데 이 나가는 이게 힘이 네. 확 사람이 네. 땅 옮기는 게 있구나. 이거 자율주행을 안 해봤구나. 없어요. 없어요. 그 모든 차가 전기차가 아~ 다 자율주행 있는 게 아니에요. 아 진짜? 이걸 없구나. 주차 실력 그냥만. 그럼요. 저는 백발백중이죠. 어, 너무 멋있죠? 저 운전하는 거에 반하면 안 돼? 반하지 않기로 약속? 야. 아니, 저 진짜 약속 정말. 이런 거 한번 해, 이렇게 포르쉐 타이칸을 4S를 오늘 테스트 드라이브를 했고요. 진짜 정말 너무 좋아요. 저 내리기 싫어요. 그래서 요거를 진짜 뭔가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면서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그냥 차에 감동만 하느라고 잘 못 들려드렸지만 뭐 자세한 내용 스펙 같은 거는 포르쉐 홈페이지에 가시거나 다른 영상을 보시고요. 그냥 온전하게 드라이빙하는 모습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씨의 만족도는 진짜 100 중에 120%네요. 어머 심지어? 아, 네. 진짜 이거만 있으면 니네로만 있으면 당장 사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시카 안녕.